오늘도 베라크루즈 앞에 다 뜯었습니다. 다 뜯었었어. 며칠 전에 워터펌프하고 제너레이터하고 작업을 해줬더만 찾아서 연휴 쉬고 전화 오셔가지고 사장님 내가 보냈댔어. 연기가 솔솔솔솔 올라온다. 그러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래요. 수증기가 올라오면 어디가 뭐 터진 건데 그랬더만 라제다 터집니다. 라제다가 라제다. 베라크루즈는 라제다 갈기 난이합니다. 전판을 다 뜯어야 됩니다. 전판을 다 뜯었죠. 이거는 지금 앞에 또 쿨러 달려있어가지고 그 공간이 없으나니까 어쨌든 해가지고 빼낼라 했더만 안돼. 그래서 싹 다 뜯어붙습니다. 저번에 서머스타트 교환한 대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밑에서 작업하려니까 안돼. 서머스타트를 못 교환해드렸거든요. 그래서 서머스타트도 같이 교환하고 하는 김에 차주번에 플랜을 두개 짜줬습니다. 라제다만 교환할건지 그지? 라제다하고 상하우스 딱 두가지만 교환할건지 아니면 하는 김에 에어컨 콘덴샤 그 다음에 라제다 그 다음에 냉각팬 두개 그 다음에 호수 두 개, 그 다음에 스마스타트까지.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, 저는. 근데 차주분들이 이제 4등급 차량이다 보니까, 걱정이 되는 거지. 걱정이 되는 거라. 여차하면 막, 행이 먼저 보내본다면서 보내보려고. 그래도 뭐, 수리하는 김에 캐놔야지. 안 그렇겠습니까? 나중에 또 그래야 또 떠들려 해보십시오. 이중통이라. 저희는, 제 입장에서는, 얘기 안 하고 라제나 딱 바꿔줘야지. 여름에 딱 때가 또 콘덴서 틀면 콘덴서 딱 바꿔주고 냉각팬 안 들어가면 냉각팬 또 떠다가 또 바꿔주고 세 번이 해볼 수 있습니다. 대문이나.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. 관련된 작업들은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. 관련된 작업들은 같이 하는 게 맞아. 그래야 차주분들이 좀 그거 합니다. 세이브 됩니다. 그래서 그냥 하는 거 부품값을 조금 더 추가하면 되니까 부품만 조금 추가하고 하면 되니까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해놨는데 물건이 없네요. 물건이 없어요. 내일 뜯어놓고 오늘 뜯어놓고 내일 오늘 오후에 부품이 올 거거든요. 그러면 내일 조립 사고 조금씩 해야겠죠. 할 거예요. 계약 뜯은 거 뭐 전판에 뜯으면 일이 되게 많아져요. 그 파워 핸들 오일도 빼야 되죠. 에어컨 가스 빼야 되죠. 에어컨 파이프 오링 바꿔야 되죠. 이 잔잔한 일들이 되게 많이 손이 갑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판대를 안 뜯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뜯었습니다. 그냥 하는 거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근데 나는 막 라제단 바꾸려고 하면 라제단 바꿔드립니다. 제가 무턱대고 무조건 차주분들한테 막 이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뜯어놨습니다. 근데 라제다 호스도 위에 것도 터졌어. 한번 보실랍니까? 어쨌든 열심히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수하고 고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스마트 그죠?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는 갈았습니다. 워터물 갈 때 스마트 저 호수 터졌죠? 호수가 상호수입니다. 상호수 결국에 예. 공구 샀습니다. 예. 공구 조이트 공구 예. 베라크루즈하고 조인트 이런 거 뺄 수 있는 공구인데, 아, 이거 안 빠진다, 안 빠져. 근데, 어쨌든, 공구는 사놨습니다. 그리고, 쿨러 달아놨죠, 쿨러. 팬 두 개입니다, 두 개. 세지요, 이게.
원래 계속 손에 들어가는데 근데 목에 들어가는데 갑시다. 아.